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성의 오르간 클래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장식음, 꾸미음이라고도 하죠. 오르나멘테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장식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꾸미음, 항상 어떻게 느끼죠? 곡에 있어서 대부분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장식음하면 너무 긴장을 해요. 테크닉적으로 손가락을 빨리 움직이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장식음은 사실 테크닉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빠른 음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작곡자들은 장식음을 테크닉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 장식음이라는 것은 곡의 뉘앙스와 표현, 감정을 표현하려고 이 장식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식음을 기계적으로만, 테크닉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려고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 장식음이면,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 장식음은 뭘까요? 장식음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악곡이나 선율에 있어서 음이나 그다음에 음군,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음군을 덧붙여서 주음 또는 선율을 장식하는 것이 바로 장식음 또는 꾸밈은 오나멘테이션이다 라는 게 사전적 의미래요. 그런데 이 장식음은 언제부터 그러면 사용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미 13세기 때부터 장식음을 사용했고, 그레고리안 찬트 에서 이미 장식음이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세기 저희도 너무나 유명하던 거의 최초의 오르간 곡집이죠. 영국의 로베트 브리츠 4분 코덱스. 이 4분에 보면은 음표에 있어서 악보 위에 동그란 점, 원형의 점이 있는데 그게 장식음을 나타내는 곡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래서 하여튼 원형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미 있었고, 그러다가 이 장식음들이 16세기, 16세기로 가면서 이 장식음들이 구체적으로 정형화가 되고, 그 다음에 17세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런 장식음들이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18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하 시대 때부터는 장식음들이 바로 이 곡에 있어서 표현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이제 바뀌게 되게 우리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게이 장식음의 역사라고 할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런 코팅된 종이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코팅된 종이가요, 20년도 넘은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코팅된 거를 제가 이렇게 악보에다가 가곡을 항상 할 때는 이렇게 껴갖고 다니고, 아니면 젊었을 때 제가 이거를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차에 다니면서 항상 이거를 계속 유심히 계속 봤는데, 뭐냐면은 바흐가 장식음들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고, 이 장식음들을 이런 장식음들이 표기가 붙었을 때는 음표를 어떻게 오선위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과 설명했던 이런 표예요. 이것들은 제가 당시 영국의 노벨로 에디션에 그 앞에 서문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던 거를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코팅돼서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있는데요. 바흐는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교본을 쓰고 그랬죠. 오늘 이 장식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바흐의 아들인 빌헬름 프리데만 바흐 아시죠, 여러분? 그 바흐를, 그러니까 아들을, 빌헬름 프리데만 바흐를 위해서 바흐가 총 13개의 장식음 테이블을 만들었거든요. 그 테이블에 보면은 어떠한 음은, 어떠한 장식음은 이렇게 연주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서 만든 게 있어요. 이 장식음 테이블. 오르나멘테이션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 옆에 창에다가 잘 올려드리게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 외에도, 물론, 바흐가 13개의 장식음을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표기했지만, 바흐는 자신의 오르간 전작품에 걸쳐서 13개보다 더 많은 21개의 장식음을 오르간 작품에 사용을 했어요. 제가 물론 이게 학교의 수업이고 이러면은 여러분들께 일일이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쉽게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바흐가 즐겨 가장 많이 사용했던 트릴 6개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하고자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장식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트릴이죠. 트릴. 트릴은 어떻게 표시될까요? 번개 모양 아니면 T자 아니면 TR이라고 써있죠. 이 트릴은 대부분 규칙은 뭐예요? 그 음보다 한음 위부터 트릴이라는 거죠. 만약에 미의 트릴이면 미에서 트릴이라는 게 아니라 위부터. 네. 자세한 것들 하는 거는 제가 다 악보로 다 띄워드릴게요. 그러는데 그 음에서 트리라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악보의 화성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선율의 진행 때문에 선율이 상행하냐 하향하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그 트릴이 나오기 전에 그 음이 부침출로 연결이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있어서 반드시 리듬부터 트릴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릴 뭐가 있죠? 모어덴트가 있어요. 번개 모양 트릴에 있어서 가운데 사선으로 쫙 거는 거. 그거는 뭐냐면은 그 음부터 해서 아래로 한번 내려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에 모어덴트가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제가 지금 악보 오멘슈베바인 다인 순데그로스 바하 오르게 위클라인에 나오는 622번, 그러니까 순환절 코랄인데 여기 보시면 멜로디가 그다음에 몰덴트가 나오고 트릴이 나와요. 동시에 두 개가 나오는데 악보를 제가 한번 띄워 드릴게요. 어차피 근데 이렇게 보시면 몰덴트 처음에 등장하는 게 어떻게 트릴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유 죄송해요. 다시요. 근데 몰덴트 손이 밑에 있으니까 잘안 보이시죠? 제가 그 위에서 해볼게요. 몰덴트, 그렇죠? 트릴, 벌써 두 가지 트릴을 여러분 배우신 거예요. 트릴하고 모어덴트. 그다음에 세 번째 트릴은 여러분께 저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이름이 외우기 힘든데 아포지아트라예요. 이거는 이렇게 슬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마디에 보면은 트릴이 있어요. 자, 그것들은 제가 한번 또 해볼게요. 그다음에 솔의 아포지아토가 있는 거는 이렇게요. 이게 바로 아포지아토예요. 악보에 제가 해가지고 띄워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슬라이드가 있어요. 슬라이드라고 해가지고 트릴 모양, 번개 모양의 꼬리가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바흐의 아리아 같은 데 보면. 그죠? 트리오 소나타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슬라이드. 마치 미끄러지듯이. 그렇지만 또 아래로 내려오는 슬라이드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 슬라이드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의 트릴은 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을 중심으로 위에서부터 한번 오든지 아니면 아래서부터 오든지. 그래서 아니면 근데 주로 아래서 오는 건 없고 위에서부터 한번 오는 턴을 바하는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복합트리라고 해요. 복합트리. 예. 네, 복합트리를 콤파운드 오나멘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바흐는 코랄에 있어서 그 다음에 곡 작품에서도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독적인 트리도 썼지만 대부분 트릴과 모던트 아니면 모던트와 뭐 트릴 아니면 트릴과 슬라이드 아니면 슬라이드와 뭐 이런 트릴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를 생각할까요? 슬라이드와 트릴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트릴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한두 개의 곡에서는 세 개의 트릴이 같이 있는 곡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G 메이저 마지막이 어땠죠? 트릴과 그 다음에 모덴트가 붙어있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부터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하시는 거 다 이해하셔서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오늘 이 바위의 타임 케이 저기 이 오더메디테이션 테이블을 여러분들께 사진을 띄워서 올려드릴 테니까 항상 이거를 유심히 보시고 이 장식음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더 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장식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닉적으로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식음들은 항상 작곡자의 의도와 그 다음에 곡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장식음이라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특히 지금 설명했던 뭐 토카타나 프렐리드의 장식음들은 그나마 그래도 약간 기계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특히 바하의 코랄에 나오는 장식음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해당하는 박에 나오는 코랄 가사를 보시고 이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하가 장식음을 쓴 거기 때문에 그 가사, 그 다음에 어느 시대냐, 어느 절기냐, 어느 가사냐, 어느 박에 있느냐에 따라서 장식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말 성악가처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장식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또 궁금하실 것 같은 거를 제가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